얘는 안 된다. 늦게 올려야지. 아니면 이 스님들 팔자다. 그래서 늦게 올리는 경우. 기타 등등 사연이 많으세요. 요즘은 그러지 않은데. 근데 요즘 저희가 점사를 보거나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그 사연에 걸리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아마님,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니, 맨날 피디님 저기 주제만 얘기하지 말고 나는 맨날 담당 무당이냐고. 우리 조 피디님 담당 무당이냐고. 네, 이건 네, 시청자분들도 알았어요. 굉장히 문의를 좀 주셨던.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나이와 네. 호적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에는 뭐 66년, 네. 근데 태어난 거는 64년. 뭐 비일비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정도 늦게 하고, 뭐 100일 늦게 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옛날에,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에는 정확하게 뭐 태어난 날 시까지 잡아서 출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없는데, 이제 실수를 떠나서 옛날 어른분들은 뭐 태어나자마자 명이 짧아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호적을 늦게 올리는 경우, 또 이해가 일찍 올려버리면 이제 스님이 얘는 안 된다. 늦게 올려야지. 아니면 이 스님들 팔자다. 그래서 늦게 올리는 경우, 기타 등등 사연이 많으세요. 요즘은 그러지 않은데. 근데 요즘 저희가 점사를 보거나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그 사연에 걸리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개명도 이제 저희가 하는 이유가 제일 끝에 났다가 끝순이. 1대, 2대, 3대, 7형제인데 7대. 이렇게 어르신들이 뜻대로 정하는 이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상담을 하든 안 하든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의 시간과 날짜를 알고 계셔야 돼, 나이와. 만약에, 예를 들어서 73세신 분이 어머니가 2년을 늦게 올려서 저 75세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75세로 세상을 살아가시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대운이 틀리고 소운이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운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75세, 예를 들어서 땅 사세요 그랬는데, 이분은 75이 자기 나이인 줄 알고 그냥 호적 나이만 계속 갖고 가다가는 땅살 기회 다 놓쳐버리고 대운을 놓치고 소운을 놓치고 또 하루하루의 운이라는 게 있어요. 일일 운이라는 게 있어요. 일일 운에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 호적의 나이를 갖다가 주셔버리면 저희는 그날 로또사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차 사고가 위험한 나이인데 그러듯이 막 태어났을 때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름도 마찬가지. 이름도 여러분들이 개명을 하든 뭘 하든 다 좋은데, 이제 저희가 구슬을 할 거나, 이 제사를 지낼 때는 본명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조상들은, 어른들은 본명을 이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바꾸신 분은 상관없으세요. 근데 호적을 안 바꾸고 불러만 주시는 분들은, 이 요즘 분들은 구슬할 때도 이 바꾼 이름을 낸단 말이에요. 젊으신 분들이. 그건 안 되고, 원래 본명을 구탈 때는 그렇게 하듯이 제사 때도 아무개 누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라고 할 때는 본명을 놓고 하시고 이제는 본인들이 운명을 잘못 바뀌면 큰일 나니 그거는 꼭 하셔야 돼요. 태어난 시간, 날, 달을 알려주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운명을 정확히 일러드리고 또 하나는 그거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은 양력 생일을 세라고 저희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꼭 음력 생일을 세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양력, 음력을 따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었는 거예요. 양띠의 9월생이 양력이신 분은 양띠의 8월생일을 세라고 그래요. 양띠의 8월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사를 끼고 태어났다고 해서 재물이 붙어버리는 이 사주란 말이에요. 그 달은. 그러니까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으셔야 되는 게 물론 무당들이 저희 선생님들이 양력 생일 세세요, 음력 생일 세세요 할 때는 그분들이 다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제 상담을 하러 갔어. 물론 저희가 영적으로 보지만 정확하게 남의 사주를 보고 싶을 때는 생년월일이 정확해야 되니까 뭐 아버지가 2년을 늦게 군대에 가느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리 안 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태어난 연도, 달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분의 운명이 대운소운 뭐, 일일 운, 언제 운명을 하실지, 언제 크게 이분이 아플지, 언제 이분이 땅을 사실지, 이걸 저희가 봐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생년월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운명이 바뀌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무조건 상담을 받으실 때나
미팅하는 거 말고 그런 거 할 때는 정확히 태어난 달 연도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마는. 예? 그럼 저는 음력 생일 생일이 좋나요? 양력 생일 생일? 음력 양력이 7월이고 음력이 6월이잖아요. 네. 음력 생일 세야죠. 음력 생일을 세야지 적이니까 이거 조피디를 할 수 있으니까요. 7월 생일 세버리면은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그걸로 인해서 다 운명이 그래서 양력 생일 세세요. 이 사람은 음력 생일 세세요. 우리가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피디님이 이제 7월 생일을 가져버리면 이런 일은 못하고 다른 거 하죠.